뭐 초등학교 때뭐 스키, 스케이트, 뭐 이거 수영, 볼링 다 했죠. 스케이트 지겨워요. 친구랑 잘 노세요. 난 스튜디오나 지켜야지. 그리고 4192. 크리스마스에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. 대학 합격! 꼭 이랬으면 좋겠네요. 대학 합격. 지금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대학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파이어! 할아버지 보드로. 파이어! 화이타, 화이타, 화이타래. 네. 화이팅, 화이팅. 자.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께서, 한 줄 일기 보내주고 계신데요. 겨울 분위기 나는 노래 계속 한번 이어 듣고 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준이 부른 겨울 추억 듣고 올게요. 까맣게 잊은 채 어느새 겨울이 거리엔 가득 겨울의 향기 코끝에 스치는 하얀 눈이 떠나갔던 겨울을 추억은 내 가슴 속에 살아나게 해 그대 차가운 바람이 내리는 이 눈이 그대 기억하게 해 생각나게 그대 그대 사랑이 그대 눈물이 나를 살아가게 떠나간 사랑이 겨울의 추억이 나를 눈물 짓게 숨 짓게 해
영준의 겨울 추억에 이어서 3870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. 강수지의 혼자만의 겨울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. 아, 제가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올해 처음 들어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습니다. 아,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보이시죠? 카드 받았습니다. 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 누나, PD 누나한테도 함께 보내주는데요. 감사하고요. 제가 제 것만 일단 읽어볼게요. 어떤 내용이 왔는지. 네. 형준, 안녕. 뮤지카이 완전 러브러브 하는 청취자입니다. 따뜻한 봄날 우리 형준 DJ가 뮤지카이를 시작했는데,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왔네요.